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77년 11월 서울 구치소. 여기서 사형을 당하기 직전 한 사형수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살인마가 아닙니다. 폭행 치사를 한 거라고요. 사형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설사 내가 토막을 냈다 해도 사체 손괴죄일 뿐인데 사형은 억울하다고요. 이렇게 구구절절 유언으로 자기 자식들에게 나는 살인마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남기고 떠난 한 사형수. 시간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5년 6월 20일 밤 9시. 서울 종로구 명륜경찰서에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와요. 웬 쓰레기장에 멀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서성이고 있는데 한참을 어슬렁거리더니 잠시 후에 뭔가 잘 포장한 큰 물체를 버리고 갔다. 수상하다라는 신고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걸 접수한 경찰은 뭐 그럴 수도 있죠.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요.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6월 20일, 같은 경찰서로 이번엔 43살의 여성 이숙자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돼요. 신고를 누가 했냐면 이 씨의 24살 난 딸이었죠. 엄마가 3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서 신고를 한 건데요. 그리고 같은 날 환경미화원의 신고도 연이어 접수됩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에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뼈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자, 퍼즐이 맞춰지죠? 그제서야 경찰은 이틀 전 받았던 그 제보 전화를 떠올렸어요. 여성의 실종과 더불어 강력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경찰은 먼저 그 환경미화원이 신고한 현장에 가봤죠. 거기서 뭐 동물뼈 같은 거를 수거를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70년대 당시는 지금처럼 과학수사가 체계적일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이 수거한 뼈가 사람 건지 동물 건지를 확인해야 했고,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인근 정육점으로 가요.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진행 방식이죠. 어쨌든 그 뼈를 관찰해본 정육점 사장이 이건 살을 잘 발라낸 송아지 뼈 같은데요? 라고 추정했습니다. 근데 송아지 뼈가 왜 도심 쓰레기통에서 나와요? 경찰은 결국 이걸 국과수에 보냈고 그 결과 사람의 것임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경찰은 앞서 실종 신고가 있었던 이숙자 씨가 유골의 주인이 아닐까 의심하긴 했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틀 만에 시신이 이렇게 뼈로만 발견된다는 건좀 납득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은 신고자였던 딸의 증언을 좀더 들어보기로 합니다. 우선 딸은 엄마 이숙자 씨와는 따로 살고 있었어요. 그치만 이번 실종에 있어 엄마의 동거남, 이팔국이 상당히 의심된다고 진술했죠. 이 남자가 평소에도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면서 포악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실종 신고 6일째 되던 날입니다. 경찰은 이숙자 씨 주변 인물들을 모두 소환했는데 그 중에는 동거 중이던 48살의 이팔국, 그리고 이팔국의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4명의 남매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네 남매들이 자기들이 보고 느꼈던 걸 경찰에 상세하게 진술하기 시작해요. 남매 중한 아이는 지난 20일 새벽 아버지 이팔국과 이숙자 씨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싸움이 오래 가지 않았고 곧 조용해져서 다시 아이는 잠이 청했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안에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아빠, 이게 무슨 냄새예요? 아이들이 물어보니까 이팔국은 벌레가 들끓어서 청소 좀 해야 돼. 그래서 막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이 남매 중또 다른 아이는요, 이 냄새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기억해냈어요. 뭔가 태운 냄새랑요, 그리고 정육점에서 나는 냄새가 막 섞여서 났어요. 굉장히 결정적인 증언이었죠. 그래서 경찰은 이팔국에 대한 의심을 더 이제 짙어져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과수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뼈는 이숙자 씨 것임이 밝혀집니다. 경찰의 신문이 계속되면서
289은 굉장히 당당한 태도였어요. 오히려 막 눈을 부라리면서 억울하다고 경찰한테 성질을 냈을 정도예요. 계속되는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그는 자신이 동거녀 이숙자 씨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지금도 그녀를 사랑합니다. 사형만은 안 되겠죠? 289은 1928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지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덕에 당시에는 정말 드문 대학원 출신의 고학력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죠. 보통 이제 뭐 가난한 환경에 학습도 못하고 뭐 이렇게 우왕좌왕 사는 삶인데 대학원이라뇨. 1958년에 전처와 만나서 결혼했고 내 남매의 아버지로서 평범한 삶을 사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11년 차인 1969년 알 수 없는 이유로 전처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삶이 조금씩 무너져요. 그러다 1972년, 그러니까 전처가 죽은 지 3년 만에 이 자택에서 가정부를 강간한 죄로 형사 입건됩니다. 보니까 이후에도 두 번이나 더 가정부에게 성범죄로 신고당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 뭐죠? 이 사람 삶이 좀 모르겠어요. 상세한 내용들은 다 모르지만 뭔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죠. 근데 그런 그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는데 바로 이숙자 씨였던 겁니다. 당시 이 씨는 서울 시내에서 다방과 양장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89이 여기에 단골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두 사람이 가까워졌던 거예요. 당시 이숙자 씨는 289을 만나기 이미 7년 전에 합의 이혼을 한 상태였고요. 1973년 9월부터 두 사람은 종로 명륜동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289이 사실 연인 관계가 된 이후로 계속 실직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떻게 돼요? 이숙자 씨가 벌어오는 돈으로 이 두 사람이 다 생활을 해야겠죠? 사실 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숙자 씨 입장에서는 동거남에 289이 데려온 4남매까지 모두 먹여 살려야 하는 입장인 거예요. 아무리 사랑도 좋지만 이게 지속되면 지치죠. 그래서 이 씨는 불만이 점점 쌓여갔고, 왜 직장을 잡지 않냐, 왜 이렇게 빈둥거리기만 하냐, 289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점점 두 사람이 다투는 날도 늘어갔고요. 289의 증언에 따르면 살인이 벌어지기 하루 전날인 6월 19일 둘은 이숙자 씨의 양장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밤 11시 반쯤 함께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때부터 말다툼이 시작됐어요. 사실 이숙자 씨와 289은 이미 지난 6월 10일 동거 관계 이제 끝내자 하고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 종료 날짜가 19일이었고요. 둘이 왜 같이 저녁을 먹었냐? 그것도 마지막 인사를 위함이었다고 해요. 집에 돌아왔는데 이숙자 씨는 뭐 우리 이제 동거 끝내기로 했으니까 본인의 짐과 폐물을 챙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 289이 뜬금없는 요구를 합니다. 이숙자 씨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의상실과 집을 본인 명의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이숙자 씨도 너 무슨 소리 하냐 하면서 이걸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289이 대뜸 서류 한 장을 내밀어요. 보니까 이게 두 사람이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다는 등본이었어요. 그러니까 289이 도장을 위조해서 몰래 이 여자와 혼인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화를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숙자 씨가 크게 분노하면서 너 왜 이딴 짓을 했냐고 항의했죠. 그렇게 다툼이 격해졌고 결국 이게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어요. 289의 주장에 따르면 그가 뭐 몸싸움을 하던 중에 이숙자 씨를 살짝 밀쳤는데 그러면서 그녀가 쓰러졌고 숨졌다고 진술합니다. 당연히 거짓말이었죠.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이숙자 씨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아니, 이 공간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내 남매가 지금 함께 거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서 이숙자 씨가 사망한 거고요. 죽은 시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289은 이때부터 거의 인간이기를 포기한 듯 잔혹하게 사체 훼손을 실행합니다. 우선 시신을 욕실로 옮겼어요. 그리고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에 걸쳐 끔찍한 행각을 벌였죠.
사실 그는 과거 도축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시신 처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집에 있던 칼과 톱을 가져오더니 먼저 사체의 뼈와 살을 분리했죠. 그렇게 잘라낸 피부 조각은 일단 자기 집에서 머리카락과 함께 태워버립니다. 그 다음날 애들이 맡았던 냄새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겠죠? 또 여기서 미처 태우지 못한 살점들은 잘게 토막을 낸 후에 하수구에 버렸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한들 여전히 한 사람의 시신을 다 처리하기엔 많은 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그가 떠올린 또 다른 엽기 방식. 항아리를 챙겨오더니 그 남아있는 살덩이와 근육을 김치와 함께 독에 넣어요. 가정집에서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이팔국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시신을 다 처리했는데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바로 두개골이었죠.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아령을 들고 와서 이걸 일일이 다 파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죠. 이후 연탄재와 섞어서 하수구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치톡이 너무도 엽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김치톡으로 둔갑한 꾸러미 그걸 이제 쓰레기장 서성거린다가 잘 묶어서 내다 버린 거예요. 이런 이팔국의 자백을 접수한 경찰은 일단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인근의 쓰레기 매립지를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미 사건 발생한 지 6일이나 지난 시점이었고 또 애초부터 시신을 워낙 자잘하게 이렇게 분해해놨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요. 결국 경찰은 자백을 받긴 했지만 물증을 한참 동안이나 못 찾았거든요. 여기서 드는 생각이 맨 처음 누군가 쓰레기장 막 어슬렁 거리다가 수상한 걸 버리는 걸 봤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수사를 즉각했다면 증거 확보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추가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범행 현장이었던 욕실 역시 먼지 한 털 없이 깨끗하게 닦아놨고요. 경찰은 여기에 있는 타일, 하수구까지 다 뜯어내면서 수색을 벌였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하수구 밑에서 작은 뼈 조각 몇 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1975년 당시는 보통 진술 조서를 펜으로 받아 적던 시대였죠. 그 당시의 담당 형사는 이팔국이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펜으로 한자 한자 다 받아 적었는데 이게 진술을 들으면서 너무도 자기조차 소름이 돋아서 펜을 몇 번이나 집어 던졌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훗날 이 형사님이 내 앞에 지금 악마가 앉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조차도 다리가 떨리더라 라는 심정을 고백합니다. 그만큼 범행이 너무 역겨워요. 그런데 이런 참혹한 시신 처리 외에도 자기 자식들한테까지 거짓말 강요했어요. 이 네 명의 남매에게 누가 물으면 여기 새엄마 집 나갔다고 말해 하고 입막음했고요. 이후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 뭐 느끼지 않고 태연하게 평소처럼 행동했다는데요. 이팔국이 검거된 지 일주일 뒤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주민 50여 명이 몰려들었고요. 무덤덤하게 범행을 재현하는 이팔국을 보면서 다들 저 죽일 놈 죽일 놈 막 하면서 치를 떨었다고 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팔국은 표정 하나 변함이 없어요.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시체를 하나하나 훼손하는 과정까지 검증을 하는데 모든 걸 담담하게 재현했습니다. 재판이 열립니다. 그에게는 살인 및 사체 모독죄가 적용되면서 사형이 선고되었죠. 이게 우발적인 살인이긴 했지만 이 뒤처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도 너무 충격일 만큼 극악무도해서 사형을 피할 수 없던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 당시에 이건 지극히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인명을 천시하는 행위라서 용서의 여지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을 정도예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팔국의 변호인이 당당하게 감형을 주장해요. 도대체 뭘로 감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범행 당시에 이 이팔국이 기억을 잠깐 잊어버리는 뭐 심실 상태에 있었다는 게 근거죠. 아 이거 진짜 그냥 아무나 막 들이대는 것 같아요. 심신미약을. 당연하게도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팔국은 항소에 상고를 거듭하면서 사형 전날까지도 재심을 청구했다고 해요. 사형만큼은 이 사람한테 절대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의 처절한 노력은 물거품이 됐고요. 사건 발생 2년 반 만인 1977년 11월, 사형은 예정대로 집행됐습니다. 그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죠. 우리나라 70년대에 발생했다고 믿기 힘들 만큼 이 사건의 범행 자체가 굉장히 잔혹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건 죽는 순간까지 이 범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자기 자식들한테 나는 결코 살인마가 아니다라고 꼭 전해달라고 했다는데요. 전 이 모습이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그럼 누가 이숙자 씨를 죽인 건데요? 누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건데요? 이렇게 꼭 끝까지 치졸해야 했을까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팔국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는 그도 하늘에서 잘 알고 있겠죠.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한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는 5명의 남자를 쇠망치로 가격해 살해한 우리 역사 속 흉악범죄자죠. 그 무거운 죄에 판사들은 사형을 선고했고 1980년 12월 24일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오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분명한 건 사람을 살해한 죄는 어떤 이유에서든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를 옹호하지 않는 선에서 이 괴물을 길러낸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는 분명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977년 4월 21일 아침 신문을 본 당시 사람들은 유례 없는 살인사건에 경악했습니다. 광주 무등산 덕산골에서 구청 직원 5명이 한 남성에게 무참히 피습당한 사건이었죠. 그 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은 당시 빈민촌 철거 작업 중이었습니다. 가해자, 그는 자신의 집이 헐렸다는 이유로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사제총을 이용해서 직원들을 위협한 뒤 결박했죠. 그리고 쇠망치를 이용해서 뒤통수를 가격합니다. 4명이 사망했고 1명은 중태에 빠졌는데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직후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인력을 총동원해서 시내 곳곳에서 긴급 검문을 시행했고요. 광주 전 지역에 현상금 50만 원을 내건 수배지가 배포됐죠. 이런 노력 덕분에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서울 상계동에서 이모 집에 은신해 있던 범인이 검거됩니다. 그의 이름은 박흥숙.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23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단박에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외형입니다. 박흥숙은 얼핏 보기에도 아주 단단한 몸과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도에 따르면 평소에 칼 던지기, 총 쏘기 등에도 능숙했다고 하죠. 게다가 태권도, 유도, 합기도를 비롯한 많은 무술 자격증을 소유한 유단자였습니다. 심지어 별명이 무등산 타잔이었을 정도라는데요. 이렇듯 산골에서 생활하던 무예 고수가 하루아침에 5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 뿐만 아니라 조사를 해보니까 그의 집 옆에서 의문의 구덩이까지 발견이 되면서 그가 살해를 한 후에 시신들을 암매장하려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거센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되죠. 검거된 박흥숙은 순순히 살인죄를 인정했고요. 어떤 극형이든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인 1980년 박흥숙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언론에 알려진 한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등산 타잔 사건에 의문을 품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광주에서 사회운동을 하던 조선대 공대 4학년 김현장 군이었는데 특히나 그는 왜 박흥숙이 그 사람들을 갑자기 살해했는지 그 살해 동기가 궁금했고요. 직접 무등산 덕산골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유족들과 주민들을 인터뷰하면서 박흥숙의 일기장 그리고 최후 진술서를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언론이 철저하게 덮고자 했던 숨겨진 이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모든 이야기들은 박흥숙의 최후 진술서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가족, 지인, 그리고 사건 담당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입증된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박흥숙은 1954년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사남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1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형이 연달아 세상을 뜨게 되면서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세 동생들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돼버렸죠. 다행히 그는 중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비도 없을 뿐더러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했죠. 그래서 결국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어린 나이에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박흥숙의 가족들은 살아남기 위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남의 집 식모로 갔고 어머니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북으로 떠나게 되죠. 이때 박흥숙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살 수 있는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 이게 그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1971년 박흥숙은 광주에 있는 시내 철공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다행히 가족 전체가 광주로 이사를 오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함께 지낼 거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고민하던 박흥숙은 결국 직접 집을 짓기로 결심했는데 그래서 찾아낸 장소가 무등산 덕산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무허가 판자촌을 이루고 있었어요. 박흥숙 또한 흙과 돌, 철을 이용해서 여기서 판자집을 지어가게 되죠. 꼬박 60일 동안 먹지도 씻지도 못하면서 그냥 집 짓기에 몰두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거니까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지어진 집은 사실상 움막 수준의 아주 누추한 곳이었죠. 자필 일기장에 따르면 어머니에게 자신이 손수 지은 이 집을 보여준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세 동생들까지 총 6명이 함께 꿈에 그리던 가족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박흥숙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원체 머리가 좋았던 터라 5개월 만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네요. 그리고 나서 검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희망도 생기게 되죠. 이후 그는 사법고시 준비에 바로 돌입했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하루 20시간도 책을 보면서 매진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때 치명적인 단점이 그를 가로막게 되죠. 바로 체력이었습니다. 그 시기 박흥숙은 165cm의 작은 체구에 다소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너무 오래 집중하다 보면 쓰러지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겠다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죠. 그리고 결과가 꽤 성공적이에요. 몇 년간 꾸준히 운동을 한 덕에 다부진 몸과 아주 건강한 체력을 얻게 된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언론의 발표처럼 칼을 던지거나 유단 자격증을 딴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총을 잘 쐈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산에 집이 있다 보니까 가까이 접근하는 산짐승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딱총으로 익힌 기술이었다고 해요. 가족들과 이렇게 모여 살면서 공부도 하고 꿈도 생기고 몸도 건강해지고 하나둘 인생을 잘 건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어느 날 광주시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 통보를 받은 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공부는 다음으로 미뤄야겠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땅굴 파기. 엥? 땅굴이요? 사실 공무원들이 퇴거 고지를 하러 왔을 때 박흥숙이 억울해서 물었습니다. 우리처럼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은 그럼 이 집을 다 철거하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근데 이때 그들이 해준 말이 뭐였냐면 그럼 땅 파고 안 보이게 밑으로 내려가세요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래서 박흥숙이 정말 땅굴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게 또 그렇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구청은 덕산골에 마지막 경고장을 보내게 돼요. 2주 동안 이 동네를 떠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라는 엄포였죠.
사건 당일인 1977년 4월 20일, 철거반장 오종황 씨는 직원 6명을 이끌고 무등산 덕산골에 도착합니다. 손에는 저마다 망치가 들려 있었어요. 철거하러 온 거니까요. 박흥숙도 포기한 듯 이 철거 명령에 순순히 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거 반원들이 바로 작업을 시작했죠. 그렇게 세간 살림을 대충 밖으로 꺼냈을 때 직원 한 명이 집에 여기 불 질러! 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박흥숙이 황급히 지붕 위로 올라가서 천막을 걷어내려고 했어요. 15,000원짜리 천막이었는데 철거는 되더라도 그건 건지고 싶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본 작업반장이 내려오라면서 그를 달래고 불을 지르지 않을 테니까 어서 내려와라 라고 설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흥숙이 내려왔는데 예상과 다르게 불길이 치솟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였죠. 그런데 순간 박흥숙의 어머니가 미친 듯 안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찬장에 숨겨둔 30만 원이 떠오른 겁니다. 여태까지 이 자식들과 이 판자촌을 벗어나려고 한 푼 두 푼 모아온 목숨 같은 돈이었겠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불길이 집을 빠르게 태웠고요. 어머니의 쌈짓돈 30만 원도 불길에 사라졌죠. 어머니가 절규했고 자리에서 실신하게 됩니다. 분노한 박흥숙은 철거를 하면 됐지 왜 불까지 지르냐, 불을 지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박흥숙은 그때까지만 해도 침착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여동생을 달래기도 했죠. 그러면서 철거 반원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 저쪽 위에 사는 사람들은 폐병과 당뇨를 앓고 있는 노부부다. 우리는 젊지만 그들은 정말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 집만은 태우지 말아달라 라고 했지만 그 부탁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50m 떨어진 그 노부부 집에서도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드는 의문이 있는데, 집만 부숴도 되는데 왜 굳이 불까지 이렇게 다 지르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습니다. 1977년 그해 10월에 광주에서는 제58회 전국체전이 열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개회식에 참석한 뒤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을 찾을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이걸 대비해서 대대적으로 무등산 정화 작업을 진행해요. 무허가 건물을 이때 철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는 여기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아예 불을 지르라고 명령한 상황입니다. 윗집에 연기가 났고 박흥숙이 즉각 달려갔죠. 그러던 중 이미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는 철거 반원들과 맞닥뜨립니다. 아니 불을 내면 어쩌냐, 저 노부부는 어쩌냐 라고 항의했지만 다들 뭐 어쩔 수 없다는 자세. 그러면서 그 작업하시던 분들 중 한 명이 어린 놈이 지랄하네 라면서 그를 비웃게 됩니다. 그 비웃음에 박흥숙은 이성을 잃게 되고요. 그는 이내 그 짐승을 쫓기 위해 가지고 있던 사제총을 들이밀었고 허공에 총을 발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험에 철거 반원들이 허둥지둥했고 곧이어 두 명은 현장을 도망치게 돼요. 박흥숙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끈으로 포박해서 파놓은 구덩이로 몰아넣었죠. 움막집을 대신해서 그 새롭게 파놨던 그 땅굴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포박해둔 끈이 느슨해지면서 한 차례 이제 도망을 간다 만다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박흥숙은 결국 그들의 머리를 망치로 잔혹하게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한 명은 뇌가 함몰되는 증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후에 그는 도주했습니다. 한편 현장에 있던 엄마와 여동생은 각각 살인방조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되고 말았죠. 다행히 박흥숙은 빠른 시일 안에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언론의 보도가 어딘가 이상해요. 박흥숙이 은신을 하다가 발각됐다 하는데 사실 직접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이 뭐라고 하냐면 박흥숙이 숨어있다 검거된 거다. 박흥숙의 어머니가 무당이다. 덕산골이라는 곳이 사이비 종교단체 거주지다. 이렇게 사실과 무관한 거짓 정보를 흘린 겁니다. 무등산 타잔? 이 별명도
자극적인 타이틀을 원했던 언론이 직접 붙인 단어였습니다. 아, 참 한탄스럽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건을 자극적으로 몰고 갔는지가 좀 궁금해졌는데 그 이유를 찾자면 당시의 시대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70년대 후반의 대한민국은 뭐 정말 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건 판자촌 철거 작업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서울은 참 화려하고 현대화된 곳입니다. 근데 60~70년대, 그러니까 고작 50년 전만 해도 서울 외곽에는 여전히 수많은 판자촌이 즐비했어요. 당시 서울 주택의 32%가 판자촌이었을 정도죠. 물론 이건 서울만의 일은 아닙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판자촌을 철거하기로 결정했고 또 여기엔 무력이 동반됩니다. 당연히 그곳에 살고 있던 빈민층들의 서름이 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집에 불까지 지른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내쫓는다라는 소문이 돌게 되면 박정희 정부 하에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막아야 했죠. 이건 자칫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항이니까요. 시간이 지났고 이제 박흥숙의 진짜 범행 동기를 정의해보자면 정부의 무자비한 강제 철거와 방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의 언론은 이걸 철저히 숨겼다는 점이겠죠. 박흥숙이 쓴 일기의 후반부에는 그 철거 과정에서 겪는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당국에서까지 이런 학대를 받고 쫓겨나야 할 만큼 큰 잘못은 하지 않았다. 그래도 나의 조국이라고 믿었던 내가, 최소한의 대책을 바랬던 내가 어리석었을 뿐이다. 물론 여러분, 아무리 어떤 정당한 이유를 댈지라도 무고한 이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피해자들 또한 구청에서 고용된 평범한 가장이자 일용직 노동자로 그저 위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살인 괴물이 되어버린데 사회와 국가의 일말의 책임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한국이 그렇게도 자랑하는 전쟁을 딛고 빠르게 성장한 고속성장.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들의 수많은 억울함과 아픔이 외면당했습니다. 사형수 박흥숙은 빠른 형 집행으로 재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죠. 오늘 사건은 일반적인 사이코패스의 분노를 이기지 못한 살인과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살인의 이유를 무턱대고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사건의 진상이 가져올 어떤 파장을 두려워해서 인과관계를 완전히 묵살한 그 당시의 정부와 언론 또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역사적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그 진실에 다가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